화엄경 중에서 제일 핵심이 십지경입니다. 현재 가장 오래된 원본이 남아있는 것도 십지경하고 선제동자의 구법기예요. 입법계품이라고 하는. 화엄경은 처음에 지금 추정되기를 단행본들이 유통된 걸로 보입니다. 여러 단행본들이 유통되다가 하나로 집대성된 거는 한 3-4세기 기원 후 한 3-4세기 와서입니다. 그런데 현재 화엄경 십지경은 이제 추정되기를 기원 후 1세기 정도에 50년에서 100년 사이에는 문헌화된 걸로 지금 보이고 산스크리트어 본이 남아 있어요. 선제동자 얘기랑 두 편만 현재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독자적 경전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이 화엄경 십지품의 핵심은 10단계입니다. 일체는 비로자나불의 작용이다. 화엄경에 그렇게 나옵니다. 삼계는 일심이다. 삼계는 한마음작용이다. 그런데 일체가 한마음작용인데 그러면 중생심을 버리고 말 것도 없는 거죠. 중생심을 그대로 갖고 부처에 최대한 다가간 불성에 다가간 경지를 십지보살로 상정해서 1단계부터 10단계까지의 영성의 레벨을 설명한 게 화엄경 십지품입니다. 본래는 십지경으로 불립니다. 십지경. 그래서 이 십지의 이야기가요. 화엄경의 주제고 1단계부터 10단계에서 모든 화엄경은 10을 완성의 수로자로 보고 모든 분류를 10단계로 분류하죠. 설명할 때도 꼭 10개씩. 뭐는 보살의 길은 몇 개냐? 10개. 그럼 그 길을 가려면 뭘 해야 되는데 그건 몇 개냐? 또 10개. 또 10개. 10개로 계속 10개 단위로 설명하는 것을 가장 기본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게 기본이 화엄 십지경이 그 전체 화엄경에도 영향을 줬을 거라고 봐요. 예. 그래서 인생이 하나의 게임이라면요. 여러분 게임이라면 1단계부터 10단계까지가 있는 게임입니다. 또 안에 나누면 또 세부 항목이 1단계 가기 전까지 또 항목들이 이 등급들이 있겠지만 또 나뉘겠지만 전체를 10단계 체계로 십지 체계로 설명하고 있고요. 그래서 화엄경은 이 십지야말로 정말 신비 중에 신비다. 중생성이 신비라고 했죠. 그 중생성을 어떻게 경영하느냐의 문제니까 중생성보다 이제 더 기가 막힌 내용이 이겁니다. 중생심을 어떻게 불성으로 경영할 거냐. 그 경영에 있어서 10단계의 결이 나오더라 이거죠. 이것을 우리가 안다는 게 보살이 되기 위해서 이 중생이 반드시 알아야 할 필수 정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육바라밀을 펼치시면 그대로 보살인데 보살의 길에는 또 십지의 단계가 있다. 그래서 이 십지 체계를 닦아가는 그 과정을 우리가 화엄삼매라고 합니다. 전체를. 십지되어 화엄삼매를 닦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중생성 안에 있는 불성을 꽃피우는 이 모든 단계들이 다 이미 삼매예요. 부처님이 아니고 어떻게 일지가 되고 이지가 되고 삼지가 됩니까? 사실은 부처님이 아니고 어떻게 여러분이 숨쉬고 울고 웃고 알아차립니까? 전체가 부처님 작용이죠. 그건 해인삼매 그럽니다. 해인삼매. 우리가 일체가 진리의 바닷속에 살고 있다. 그런데 단순히 사는 게 아니라 이것은 삶의 문제고요. 중생의 모든 삶이 해인삼매 속에 있다. 우리 모두가 부처님 속에서 부처님의 힘으로 울고 웃고 떠들며 욕심 부리며 탐진치 부리며 살아가고 있다. 이게 오온계공의 참 의미입니다. 대승사상에서. 그런데 화엄삼매는요. 닦음의 문제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거냐 이거죠. 어떻게 더 올바르게 살아갈 거냐. 어떻게 닦아갈 거냐. 1단계부터 10단계까지란 결국은 우리가 진흙탕 속에서 중생성입니다. 중생성 속에서 어떻게 불성의 꽃을 피울 거냐 이거죠. 바라밀로. 그게 바라밀이죠. 예. 그래서 이 불성을 담은 이 내용을 우리가 이제 바라밀 하는 거죠. 이게 탑니다. 대승불교는. 여러분은 비로자나불의 작용이다. 비로자나불이 바다라면 우리는 파도들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바다 위에 파도가 서로 분리되어 있습니까? 자, 바다와 파도가 분리되어 있습니까? 파도 간에 서로 분리되어 있습니까? 파도 간에 서로 개별적 파도로 보여요. 한 바다의 작용이라는 점에서 하나죠. 여러분과 제가 서로 분리돼 보이시죠?
한 참나의 작용이라는 거 느껴지세요? 시공을 초월한 차원에서, 3차원에서는 지금 분리돼 보이지만 시공을 초월한 차원에서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입니다. 그 진리, 무형의 진리, 공성에서 일어난 물거품들이 여러분과 접니다. 달라 보이죠? 우린 진리 안에서 하나입니다. 물고기들이 물 안에서 하나가 되듯이 한물 먹고 살죠. 한 진리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됩니다. 이게 해인산매예요. 이걸 매일 산매를 통해 실감나게 느끼셔야 돼요. 여러분 몰라만 하시면 돼요. 일체를 모르겠다. 여러분 개별성을 안 세우시면 돼요. 모르겠다 하시는 순간, 판단 중지에 들어가시는 순간 여러분은 그냥 자연의 한 부분입니다. 입 안 열고 가만히 계시면 자연의 한 부분이에요. 떠드니까 시끄럽지. 개체성이 확 살아나죠. 개체성을 조금만 내려놓고 보시면 사실은 알고 보면 개체성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순간에도 난 이미 부처님 불성의 작용일 뿐이다 하는 걸 아시게 돼요. 이게 불교에서 아공, 법공에서 닦으셔야 됩니다. 아공, 법공 통해서 우리는 해인산매를 깨칩니다. 그리고 구공을 통해서 내 안에 양심 있다라는 깨우침, 내 안에 아공, 내가 원래 본래 공하고 만법이 본래 공하다. 아공, 법공을 깨치면 해인산매를 알 수 있고요. 그런데 그냥 공이 아니라 가출구자 공입니다. 뭘 갖추고 있어요? 그 공 안에 육바라밀이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바라밀을 꽃 피워야죠. 들어있으니까. 내 안에 있는 불성을 꽃 피우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생심을 닦아서 불성을 꽃 피워보겠다. 불심을 꽃 피워보겠다 하는 그 레벨이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게 화엄산매입니다. 즉, 닦아가는 과정 전체가 사실은 산매예요. 십지가서 산매에 드는 게 아니고 여러분 이미 산매, 원래 산매니까, 원래 산매이기 때문에 자 보세요. 여러분이 놀고 먹고 탐진치만 부려도 여러분은 사실 산매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불성이 본래 산매니까 산매의 작용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정색하고 산매의 본뜻을 이해하면서, 공성의 본뜻을 이해하면서 현상계에서 삶을 꾸려나가시면요 여러분 이거는 이제 또 다른 차원의 산매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달리 붙여주는 겁니다. 화엄산매라고 해요. 꽃으로 장엄하게 바람일에 꽃을 피워서 장엄하게 우주를 장식하는 산매예요. 자, 이 두 가지 산매면 끝입니다. 화엄경은. 그래서 일지부터 십지까지가 화엄경에서 그렇게 중요한 이유예요. 그냥 살 게 아니라 우리는 부처님의 작용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못된 자녀로 살아갈 거냐 효자로 살아갈 거냐의 문제는 일지에서 십지의 화엄산매에서 결정난다는 거죠. 아버지 뜻을 이 땅에 구현하겠다는 예수님의 서원이나 그게 보살의 서원입니다. 이 땅에서 비로자나불의 진리를 드러내겠다. 이게 보살의 서원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 정토신앙 비판하는지 아세요? 정토가 없다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게 아니에요. 정토신앙 가진 분들이 이 땅에서 육바라밀 하려는 걸 막아요. 여기서 해봤자야 정토 가서 아미탑을 모시고 해야 제대로 할 수 있어요. 여기서는 해봤자야 그냥 아미탑을 이름만 죽도록 외다가 갑시다. 자, 이게 대승 정신에 하나라도 맞나요? 안 맞아요. 여기서 정토 만들 연구를 안 하시고 내세 찾는 한 이미 그분은 보살도에서 지금 탈선하신 분이에요. 여기서 어떻게 보살도를 구현하실래요? 여기를 어떻게 정토로 만드실래요? 예수님이 천국에서 지상으로 내려왔어요. 이 땅에서 하느님 뜻이 이루어지게 하겠다고. 그분이 보살이지 불교라고 편들어 주시면 안 돼요. 어떻게 그게 보살도냐는 거죠. 종교가 달라도요 성자들은 다 보살도 하신 분들입니다. 보살들입니다. 화엄경에 나와요. 화엄경에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외도로도 보살은 온다고 돼 있어요. 다른 종교로도 온단 말이에요. 이런 대승의 가르침이 있는데 이 땅에서 아직 이런 고차원적 논의가 이루어지지도 않고 저차원적인 문제에 발목 잡혀서 아주 중생심의 말단에서나 벌어지는 일에 사로잡혀서 중생심을 이렇게 고급지게 꽃피워보겠다는 이런 발상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는 현실이 안타깝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고, 자, 1단계부터 10단계까지 이 어떻게 꽃피우는지 이게 공식이 있습니다. 결이 있어요. 이걸 한번 종합해 볼게요. 지금부터는요, 제가 지난 시간까지 일지부터 십지까지 어떻게 보살이 닦아가는지, 십지가 게임으로 치면 요즘 용어로 말렙이라 그래요. 레벨 꽉 찰 만자에 써서 말렙. 레벨 갈 때까지 간 양반이라는 거예요. 그 게임 최고수. 십지보살이 말렙이에요. 그래서 말렙 되시라 이겁니다. 여러분들도 말렙. 그래서 누구한테 배워야 돼요? 말렙한테 배우면요. 아이템도 주고 잘 줘요. 뭐도 주고 가르쳐.
게임하는 법도 가르쳐주고 괴물 어떻게 잡을지도 다 얘기해주고 어디 가면 득템할 수 있다 다 얘기해주고 얻을득 아이템 템 해서 득템 가득 찰만 레벨 랩 해서 만 랩이고요. 좀 신조어니까 좀 알아두시고 이런 얘기를 해야 여러분 자녀들도 보살될 수 있어요. 오 만렙 도전 의식이 생기거든요. 득템 육바라밀 득템해서 십지 보살되자 이거를 득템해서 만렙 인생 게임에서 만렙 되자 이거죠. 그 게임방에서 만렙 하면 뭐예요? 세상에 나오면 쭈구리인데 세상에서 만렙이 돼야죠. 안 그렇습니까? 예. 이런 식으로 보살도를 잘 설명해 주시라는 거예요. 주변에 보살은요. 또 그 바닥 용어를 써서 그 바닥에 설명을 잘해줘야 보살입니다. 혼자 고상한 용어 쓰는 게 보살이 아니고 예, 이 말을 가장 알아들을 말을 해야 그 상대방이 알아듣죠. 느낌이 전해져야 되거든요. 삘이 전해져야지 이신점심이라는 게 불교에서 삘이 전해지는 거예요. 제가 지금 대승불교에 갖고 있는 이 필이요 여러분한테 전해지면 끝나요. 여러분도 그렇게 사실 거니. 그 과정은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 느낌 전해주려고. 문화재, 인간 문화재들이 그 결국 뭘 가르쳐 주겠어요? 이 느낌. 그게 이신전심 그런 거예요. 마음에서 마음으로 이렇게 다운로드를 해주고 싶은데 다운이 안 돼요. 그래서 수많은 과정을 겪게 하면서 그 느낌을 주는 겁니다. 보살도도 일지부터 십지까지 닦음을 통해서 예, 궁극의 그 보살이 지닌 십지보살, 만렙이 지닌 그 미묘한 육바라밀의 정수를 배우는 거예요. 아, 이 느낌으로 하면 되겠구나. 그 과정이 일지부터 십지입니다. 자, 그걸 제가 이렇게 설명드렸어요. 펜이 기가 막히게 안 보이는데요. 예. 자, 여러분 안에는 불성이 있습니다. 참나, 에고가 있어요. 여기가 참나 자리죠. 참나 안에는요, 여러분. 참나 안에는 제가 근본 원리라고 부르는 게 있어요. 근본 원리, 근본 실상 이렇게 말씀 좀 철학적인 느낌이 있지만 이렇게 구분해 두셔야 편해요. 여러분 안에는 참나가 텅 비어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여러분 예,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반야에 자명하라, 사랑하라, 절제하라, 인욕하라, 정진하라, 깨어 있어라라는 선명한 명령어가 새겨져 있어요. 다르마의 명령이. 이걸 뭐라고 합니까? 법성이라고 해요. 진리의 본성. 진여법의 본성이라고 해서 여러분 안에 진리의 본성이 새겨져 있어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이 그냥 이게 공이 아니라 진리를 갖추고 있다고 해서 구공이라고 하는 겁니다. 갖출 구자고. 구공을 알아야 여러분 일지보살이 돼요. 그 전에는 아직 정확하게 내 안에 뭐가 있는지 몰라요. 다르마가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요. 법신이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일이 어떨 땐 선이 되고 어떨 땐 악이 됩니다. 여러분이 옳다고 믿는 걸 하지 우주가 옳다고 믿는 걸 하는 건 아니라면 그러다가 의견이 합치가 와요. 우주가 원하는 게 뭔지 우주법이 뭔지 정확히 알게 될 때가 오면 우주법을 지키는 사람이 됩니다. 그 우주법 전문가가 되는 단계가 1단계부터 10단계인 거예요. 그래서 우주법 1단계가 처음에 이 내 안에 이런 진리가 새겨져 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보세요. 일지보살은 육바라밀의 보편법칙의 체험적 이해가 가능해진다 하는 게 뭐냐면요. 보세요. 내 안에 이게 새겨져 있는데 이거를 바로 아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요. 보시의 정자가 밖으로 에고와 합작해서 뭔가를 일으킬 때 보시 이때 바라밀이란 말이요. 바라밀은 참나와 에고가 만날 때 바라밀이 이루어집니다. 중생심을 불성의 뜻대로 경영할 때 바라밀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단순한 보시가 아니라 그냥 보시면 중생심이 하는 보시는요. 보시 바라밀이 아니에요. 그냥 보시지. 이건 체면 때문에 줄 수도 있고 욕심 때문에 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계산 때문에 남한테 베푸는 것도 다 보시입니다. 여기서 잘 사는 물고기 잡아다가 낯선 타지에 놔주고 방생했다. 내가 생명을 보시했다. 구했다라고 할 수도 있는 보시예요. 그런데 그런 건 바라밀이 아니에요. 바라밀은요. 양심에서 시키는 그 명령대로 보시했을 때 보시 바라밀 그럽니다. 양심이 시키는 게 아니라 내 계산으로 내 욕심으로 하면은 내 편견으로 내 욕심으로 하면 바라밀이라고 안 써요. 보시 바라밀 하면 바라밀은 궁극이란 뜻입니다. 궁극의 보시는요. 여러분이 거들었을 뿐 에고는 거들어야 돼요. 에고의 도움이 없이 중생성이 없이는 바라밀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참나만 있는데 무슨 바라밀이 필요해요.
바라밀의 본체는 있죠. 바라밀의 작용은 안 나타나요. 중생심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내가 가질 수도 있는데 나눌 때 보시 바라밀이라는 게 이 지상에 나타나게 돼요. 여러분의 역할입니다. 피로자나불의 뜻이 이 땅에 구현되게 돕는 건 오로지 중생들이 할 수 있어요. 그 중에 깨달은 중생이 보살입니다. 깨달은 중생이 되시면 돼요. 요즘 절 다니시면 그냥 보살님 해주시니까 이 보살의 가치가 얼마나 이 타이틀을 얻으려면 뭘 해야 되는지가 지금 선명하지 않아요. 그냥 신도증 끊으면 되는 게 아니라고요. 이해되세요? 교회 그냥 원서 쓰면 다 뭐 성령님이 구원받았는 이렇게 지금 쉽게 가버리니까 이런 노력을 안 기울이고 뭐가 진리인지 지금 모릅니다. 여러분이 뭘 해주셔야 돼요? 바라밀을 일상에서 해주시면 끝이에요. 이게 선이에요, 사실은. 양심의 작용이니까 일체가 선입니다. 이 보시는 선이에요. 예술이에요. 양심에서 상대방이 나 같아서 그냥 사심 없이 베푸는 보시는 예술이에요. 진선미가 거기 다 들어있어요. 진리가 들어있고 선이 들어있고 정말 아름다운 행위가 됩니다. 아시겠죠? 보시하러 가서 막 인증샷 찍고 막 그 올릴 연구부터 먼저 하고 계시면 지금 이게 보시지 그냥 보시 바람일은 아니겠죠. 자, 지계 절제하라는 명령을 그대로 밖으로 지켜서 유혹에 너무 시달리면서도 참고 지계를 구현하는 걸 지계 바람일 그럽니다. 인욕 바람일, 정진 바람일, 산란한 마음을 고요하게 했을 때 선정 바람일, 자명하지 않은 머릿속을 생각을 자명하게 정리해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고를 선명히 판단했을 때 반야 바람일. 중생심 없이 판단이라는 게 있나요? 판단작용, 베푸는 작용, 절제하는 작용, 치욕스럽지만 참는 작용, 나태하고 싶지만 한 걸음 더 내딛어보는 작용, 산란하지만 고요하게 해보는 작용, 머릿속이 어지럽지만 자명하게 다시 그것을 판단하는 이 작용은 중생심 없이 누가 합니까? 중생심을 갖고 계신 여러분이 우주에서 최고의 어떤 이 축복을 받으신 거죠. 그 중생심을 통해 뭘 하라고요? 불성 구현하라고 준 건데 불성의 대변인으로 안 살고 보통 중생심의 대변인으로만 살아요. 그래서 이 중생세계가 고해니 사바세계니 이런 소리 듣는 건 진리의 세계인데 여기가 그대로 정토인데 정토를 따로 생각해야 되는 상황까지 온 거예요. 여긴 어차피 헬조선 헬이니까 정토는 다른 데 있어야 되잖아요. 여기를 헬조선을 이 정토 조선으로 만들 연구를 안 하고 여기는 글렀다라고 생각하시는 이 발상 자체가 대승적이지 않고 보살적이지 않아요. 진리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근본 실상을 밖으로 바라밀이 중생성을 통해서 시공간 안에서 중생성은 항상 시간성, 공간성 그리고 그런 인과관계 안에 존재합니다. 인과성 안에 존재합니다. 인과성 안에서 시도 뿌려야 되고 결과를 맺고 그래야 결과를 맺고 시간성 안에서 또 기다려야 되고 공간성 안에서 이리저리 움직이고 다녀야 돼요. 이 작업을 통해서 하다 보면요. 단순한 사랑하라는 이 시공을 초월한 명령이 현상계에 들어오면 복잡해집니다. 그것을 우리가 실천법칙. 그런데 그 안에 보편성이 있단 말이에요. 보편법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먼저 여러분 뭐부터 연구해야 되나요? 보편법칙부터 연구해야 돼요. 시작부터. 보편법칙은 어떻게 알아냅니까? 여러분 양심에서 자명하다고 하면 맞는 거고요. 법칙이 찜찜하다고 하면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 자명하다고 하는지 찜찜하다고 하는지 항목별로 분석해 보면 돼요. 자, 나 오늘 가족하고 지금 다퉜다. 내가 어떻게 처신하는 게 옳은가. 첫째, 보시로 분석해 봅니다. 보시 바라밀을 나는 잘하고 있나. 상대방 입장을 내 입장처럼 배려했나. 지게, 내가 상대방이라면 부당한 피해 입었다고 생각할 부분 없나. 인욕, 내가 상대방 입장과 이 상황을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 없나. 못 받아들이고 있는 부분 없나. 받아들이면 치욕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 없나. 양심 구현하는데 지금 난관이 있어도 최선을 다해서 구현하려는 정진력이 있는지. 그리고 지금 나 깨어있나. 욕심과 편견에 끌려가고 있진 않나. 나 정신 차리고 있나. 무지와 아집에서 벗어나 있나. 번뇌장과 소지장입니다. 두 가지 업장. 무지와 아집에서 나 벗어났나. 지적 장애와 심리적 장애죠. 무지, 아집에서 벗어나 있나. 선정바라밀로 벗어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결국 제대로 벗어나는 건 육바라밀이 총출동했을 때만 벗어나요. 반야가 무지를 극복하고 나머지 부분이 아집을 극복해줘야 여러분이 벗어납니다. 그래서 선정은 필수예요. 일단 정신 차려야 끌려가진 않아야 벗어날 방법을 찾으니까요. 자, 지혜. 지금 여러분 판단과 그 판단의 근거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자명합니까?
대부분 자명하지 않은 근거에 목숨을 겁니다, 사람들이. 자, 이상의 여섯 가지 분석을 계속해서 사안마다 시공간 속에서, 실천 법칙은 시공간 안에서 구현됩니다. 자, 시공간 안에서, 인과성 안에서, 절대계는 인과성이 없어요. 그냥 여여한 자리예요. 늘 여여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여기는요, 한 번도 참되지 않은 적이 없고 늘 똑같아요. 그래서 진여라고 합니다. 진여. 참되고 늘 똑같기 때문에 진여 그런 겁니다. 진여는 인과성을 초월합니다. 그런데 진여의 작용은 인과성 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절대계에서는 이미 청정한데 현상계에서 청정해지려면 씨부터 뿌려야 돼요. 자, 어떤 씨부터 뿌려야 돼요? 현실에서 양심 분석을 하는 씨부터 뿌리셔야, 그래서 현실 상황 속에서, 이 상황 저 상황에서 보편 법칙, 실천 법칙을 닦아가는 중에 여러분 안에 여섯 가지 근본적인 근본 원리가 있어서 내가 이게 있어서 내가 이 경우에는 자명하다는 느낌을 받고 이 경우에는 찜찜하다는 느낌을 받았구나 하는 게, 이 사정이 처음에 양심 분석 육바람이 선을 닦는 중에 어느 날 내 안에 선명하게 여섯 가지 근본 종자가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게 유식학에서 말하는 본유 종자예요. 본래부터 내 안에 있던 근본 종자가, 여섯 가지 종자가 마음법의 제일 근원이라는 걸 알아요. 마음법의 핵심은 육바라밀이라는 걸 압니다. 이게 대승기신론에 나와요. 대승기신론에 우리의 법성이 본래 무욕한 줄, 욕심이 없는 줄 알아서 보시바라밀을 펼치고, 본래 청정한 줄 알아서 지계바라밀을 펼치고, 본래 성내지 않는 줄 알아서 인욕바라밀을 펼치고, 본래 나태하지 않은 줄을 알아서 정진바라밀을 펼치고, 본래 산란하지 않음을 알아서 선정바라밀을 펼치고, 본래 무지하지 않은 줄 알아서 반야바라밀을 펼친다. 이게 보살도다라고 대승기신론에 이대로 써 있습니다. 이미 글엔 다 있어요. 그냥 이렇게 사시자는 거죠. 이 실상이 정확히 드러날 때가 일지보살입니다. 그래서 일지보살은요, 제가 어떻게 설명했죠? 육바라밀의 보편법칙의 체험적 이해가 가능해진다. 육바라밀의 보편법칙이요, 체험적 이해라는 건요, 실제로 해보면서 아 이렇구나라고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 일지보살입니다. 이게 불교에서 일지보살을 뭐라고 합니까? 일지를, 불교에서 일지를 발심주, 발심주라고도 하죠. 이제 발심했다는 자리예요. 세상에 일지까지 가는데 그 고생했는데, 원래 대승불교 이론에서 일지까지 가는데 무량겁이 걸려요. 무량겁도만 중생이 헤매고 이것도 해보고 화두만 해보기도 하고 참나만 찾아보기도 하고 별짓 다 하다가 육바라밀 다 잘할 때 여러분이 일지보살이 됩니다. 지금 절에서 화두 깨치셔도요, 무량겁도 닦으셔야 돼요. 일지까지 가려면. 일지는 실제 그 사람 인격이 닦였을 때만 얻어지는 자리입니다. 선불교로 쉽게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제가 말한 기준이 다 나와야 돼요. 실제 양심대로 일상에서 육바라밀의 실천 법칙, 보편 법칙대로 살아가는 게 지당하게 옳다는 체험적 이해가 왔을 때 일지보살이 됩니다. 체험적 이해를 얻었을 때. 체험했다는 얘기예요. 자명하게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아직 모든 걸 다 안 건 아니라서 자명한 이해라고는 안 한 거예요. 체험적으로 이해했다는 겁니다. 체험적 이해가 이제 가능해졌다는 거예요. 이지보살 되면요, 실제로 이지는 계율을 잘 지키는 자리입니다. 자, 이게 일지예요. 보시를 잘하면 일지예요. 지계바라밀을 닦으면 이지입니다. 일지, 이지. 일지는 진리가 이렇게 생겼다는 걸 알아서 이제 나눌 줄 알아요. 이지는 실제로 육바라밀대로 사는 계율 훈련이 돼요. 이지부터는 열심히 육바라밀의 보편법칙을 체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삶의 모든 순간에 육바라밀을 따르려고 노력합니다. 아직 부족하지만. 그래서 계율을 닦기 때문에 보시 지계, 지계바라밀을 닦기 때문에 보편적 법칙의 체험적 이해가 심화됩니다. 발심이 심화돼요. 그러다가 삼지가 되면 어떻게 되죠? 인욕. 보세요. 보시 지계 인욕이죠. 불교에서 인욕은요, 인가의 의미로써요. 우리가 아까 제가 진실을 수용하라라고 했죠. 그래서 불교는요, 진실을 수용하는 게 인욕이에요. 수용하는 게 치욕이에요, 우리 에고한테는. 하지만 받아들이는 걸 인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한테 열받을 때 참는 것도 인욕인데요. 그건 인욕의 말단이에요. 불교에서 말한 인욕의 핵심은요, 진리를 수용하는 겁니다. 내 왼수가 얘기해도 맞는 말은 맞다고 수용해주는 그 진리의 인가를 인욕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불교에서는 인가할 때 참을인자 씁니다. 끙 하면서, 아, 저 말을 내가 맞다고 인정하면 내 삶을 부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왜 우리가 남의 말 인정 못하나요? 아니 지금까지 나는 이 좌파로 살았는데 저 말이 맞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럼 저 말을 받아들이려면 치욕인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우파로 살았는데 저 말이 맞는 것 같은 거예요. 보통 그럴 때 사람들은 부정해버립니다. 저한테 비난이 날아오듯이 제 힌두교야 라고 해서 마음이 편해지시나요? 못 받아들이겠으니까 부정하고 싶어요. 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게 인욕이에요. 인욕이 안 돼서 못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인욕이라는 거는 인욕을 잘한다는 거냐? 삼지보살이 뭘 얻냐면요. 삼지보살은 자 일지는 참나를 참나가 어떻게 생겼는지 하느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안 거예요. 환희지예요. 환희에 넘칩니다. 이지는요. 환희가 가시고 이제 뭐를 해요? 실질적으로 계율을 지키면서 묵은 업을 치워요. 그래서 이구지 떠날리 떼구자에서 떼를 벗어나는 경지입니다. 때를 벗기는 단계. 3단계는요. 발광지입니다. 뭐 환희에서 발광으로 가는 게 아니고 광명이 터져나온다. 지혜의 빛이 터져요. 삼지가 되면요. 보세요. 보편법칙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자명해져 버립니다. 뼈대가 선명해져요. 아, 사람 이렇게 살면 되는구나. 선명한 선악의 기준이 보입니다. 그래서 삼지가 되면 보편법칙의 뼈대에 대해서 자명한 이해가 됩니다. 삼지는 유교에서는요, 유교에서는 일리지를 15세의 지우학, 학문의 뜻이 섰지 유교랑 똑같아요. 영성의 단계는 종파 구분이 없습니다. 30의 공자님이 뭐라고 했죠? 학문이 섰다 그랬어요. 학문의 뜻을 세운 게 1, 2단계면 15세니까 1, 2단계 다 걸치죠. 30의 립, 30이면 나이가 사람의 한 단입니다. 한 3단 됐으면 학문이 확고하게 확립돼야 돼요. 그래서 불교에서도 인욕, 진리가 확실히 보였다는 거예요. 진리를 수용했다는 거예요. 아, 이렇게 살면 되는구나. 보편법칙의 뼈대가 인가가 됩니다. 그래서 지혜가 터져나왔다. 그래서 발광지, 발동했다. 광명이 발동했다 하는 겁니다. 사지는 어떻게 될까요? 항상 홀수에서 치고 나가고 짝수에서 다집니다. 일지에서 안 거를 이지에서 실천하고요. 삼지에서 발광이 빛이 터져서 이해했죠. 보편법칙의 뼈대가 보였죠. 사지는 보편법칙대로 살아요. 이 보편법칙을 불교에서는 보리분법이라고 합니다. 제 강의 들으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종합하는 내용이라 화엄 십지 내용을 종합하는 과정이니까 조금 이렇게 빨리 가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그 앞에 다 했던 얘기니까. 보리, 깨달음을 얻는데 부분이, 부분적 요소가 되는 법들이라고 해서 현상계에서 실천하는 이 부처님법을 보리분법이라고 그래요. 불법 그 자체가 아니라 불법을 이 땅에 구현하는 과정에서 보조적인 기법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리분법에 사지가 되면 들어앉아요. 아예 이제 보리분법대로 사는 게 끊어지지 않고 그렇게 살게 돼요. 그래서 사지의 특징이 화엄경에서 매사 선악 판단에 의혹이 없다라고 써 있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사지는 뭘 잘해요? 이 십바라밀 중에서는 육바라밀로 보면 정진바라밀을 잘합니다. 정진바라밀은 인욕에서 훨씬 정진에 나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교에서는 뭐라고 하죠? 40에 불혹, 의혹이 하나도 없어졌다. 학문에 있어서 의혹이 없어진 단계입니다. 일상의 육바라밀 실천이 완전히 체득된 상태예요. 그런데 오지가 되면요. 오지가 되면 보세요. 보리분법에 그동안은 보리분법, 보편법칙의 뼈대를 세웠죠. 뼈대를 정확히 이해했죠. 이제 방편, 자유자재한 응용이 가능해집니다. 오지부터는 응용이 가능해져서 오지고요. 자, 오지는 선정, 여기는 선정이죠. 여기는 반야고. 선정을 통해서 그동안 얻은 모든 득템한 이 기술들을 선정을 통해 녹여낼 수 있어요. 그래서 오지는 깨어있기만 해도 그 전에 얻은 보시지계 인욕 정진의 이 아이템들이 출동합니다. 그래서 오지가 되면 자기 안에 있는 불성이 자동으로 작동하기 시작해요. 양심 분석을 안 해도 자동으로 이 실상이 알게 되고 내면에서 자, 보편법칙 차원에서는 보편법칙의 방편에 있어서 아주 자명한 이해를 하게 된 거고요. 근본 실상의 입장에서는 근본 실상이 오지부터는 이 선정 능력을 통해서 자동으로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내면의 근본 실상에 대해서 이제 체험적 이해가 시작돼요. 우주 여러분 안에 참나랑 그대로 소통하기 시작한다고. 그 전에 때가 많았는데 사지까지 오면서 하도 벗겼더니 오지가 되니까
참나가 여러분 안에서 그대로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냥 육바라밀이 분석을 안 해도 상황 상황마다 분석을 안 했는데 보여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게. 근데 그걸 다 못 따라가요. 그래서 50은 오지의 특징은 이 사물을 방편 자유자재로 응용 능력이 생겼다는 거고 그런데 그러고 지혜가 터져 나왔다는 게 특징입니다. 오지의 특징은 선정과 지혜는 항상 같이 가요. 정의 쌍수기 때문에. 그래서 삼지보살도 인욕을 잘한다는 건 지혜가 터져나왔다는 건데 실제 화엄경 가면 삼지보살조에 선정 잘 된다는 설명을 해놓습니다. 마찬가지로 오지는 선정에 잘 된다고 돼 있죠. 그러면 오지에서는 지혜를 얻었다는 얘기를 합니다. 항상 선정과 지혜는 함께 가요. 그래서 오지의 설명에는 사물의 진리를 우주의 법성을 법의 본성을 있는 그대로 실상 그대로 꿰뚫어보게 됐다 합니다. 그런데 꿰뚫어보기만 하지 다 응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근본실상 이제 보편법칙은 웬만큼 다 깎고 근본실상에 있어서 처음 이제 체험적 이해가 가능해진 단계가 오지입니다. 육지는 어떻게 될까요? 반야가 터져나오죠. 늘 진리가 인도하죠. 근본실상이 늘 삶을 인도해요. 늘 눈앞에서 인도해요. 그래서 현전지라고 합니다. 눈앞에 진리가 늘 떠있다고 해서 현전지. 그래서 육지부터는 분석을 안 해도 늘 진리가 자기를 인도해요. 그런데 잘 못 따라가요. 따라가려고 되게 노력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50은 천명을 알았다고 지천명. 천명을 알긴 알았다. 60은요. 유교에서. 이순. 천명을 잘 귀로 듣고 순종하는 단계. 신기하게 화엄경 육지보살조 가면 진리에 수순하는 자리, 진리를 따르고 순응하는 자리라는 설명을 몇 번에 걸쳐서 합니다. 유교랑 똑같은 설명을 해요. 육지보살이 되면 이게 근본실상이 유교에서는 천명이에요. 이게 천명이죠. 하늘의 명령. 양심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단계. 하지만 아직 칠지보살이 안 됐기 때문에 순종은 하지만 즉 체험적 이해가 심화되긴 했지만 자명하게 근본실상을 아는 단계는 아니에요. 즉 체험이 아직 부족해요. 즉 다 못 따라가요. 내면에서 양심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데 바쁘다는 거죠. 그런데 유교에서 70이 되면 뭐라고 하죠? 종심소욕 분류구. 욕심이 가는 대로 마음대로 해도 천명을 어기지 않는 단계. 이때 자유가 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도 칠지보살이 가면 근본실상을 자명하게 이해하게 돼요. 그래서 유교의 종심에 해당되고 팔지가 되면 근본실상 안에 아주 들어앉아서 이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팔지부터는요. 어떤 노력을 안 해도 돼요. 어떤 노력을 안 해도 육바라밀이 온전히 터져나옵니다. 삶 속에서 온전히 터져나옵니다. 삶의 모든 순간에서 육바라밀을 따르는 삶이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도 노력을 하시지만 노력을 안 해도 되는 경지까지 갔다는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노력을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제 눈 감고도 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술자가 열심히 노력해서 눈 감고 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갔다고 해서 눈 감고 하지는 않죠. 그러니까 노력을 안 해도 이제 되는 단계까지 갔다고 해서 노력을 안 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더 노력해요. 왜? 이제 할만하니까. 진짜 할만해진 겁니다. 팔찌부터. 팔찌는 그래서 부동지라 그래요. 이제 흔들리지 않고 노력을 안 해도 근본실상이 온전히 삶을 지배합니다. 예수님이 나는 내 모든 언행은 아버지 뜻대로만 했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제 당당하게 내 안에 아버지 있고 아버지 안에 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팔찌보살이 되면요. 내 안에 비로자나불 있고 비로자나불 안에 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아주 불성과 하나가 된 경지예요. 그래서 팔찌부터는 화엄경에서 팔찌부터는 열애에게 회향한다는 게 빠져요. 열애랑 이제 완전히 하나로 작용하기 때문에 팔찌부터는 열애로 인정해 줍니다. 십지까지 가면 이제 정말 이제 노련한 열애가 되는 거죠. 그래서 팔찌가 근본실상에 칠지팔지는 근본실상의 뼈대를 정확하게 하는 단계고 이제 구지십지는 근본실상의 이 응용까지 자유자재한 응용까지 가능해지기 때문에 구지보살의 특징이 선해지라고 해서 설법을 끝내주게 잘한다. 외도가 오면 외도 어떤 우주의 중생 다양한 근기의 중생이 와도 딱 맞게 설명해 줄 수 있다. 응용 능력이 탁월해진 것. 십지는요 전지전능한 힘으로 온 우주를 이제 열애의 직책까지 부여받아서 현상계 안에서 중생성 있는 존재 중에는 너가 이제 열애 중에 제일 어른이다 하고 모두 열애지만 사실은 정식 열애의 직함을 받는 명암의 열애라고 팔 수 있는 양반은 십지보살이에요. 화엄경 이론에서 볼 때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다 십지보살입니다. 현상계 안에 존재하는 부처님 중에 제일 최고 부처님은 화엄경에서는 십지보살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다른 경전에서 또 다르게 보니까 화엄경 입장을 존중해 주세요. 지금 화엄경 강의니까 십지보살이 열의 직책을 부여받았다고 해서 수직위라고 했어요. 받을 숫자 직책 직자. 현상계에서는 그분이 열애입니다. 자, 절대계에서는 비로자나불이 열애고 현상계 보살 중에 제일 왕이기 때문에 십지보살이 삼계의 왕이고 그 양반이 제일 부처님입니다. 현상계 이 우리가 사는 세계에 존재하는 부처님들 중에 제일 꼭대기가 십지보살인 거죠. 화엄경 이론은 그렇습니다. 다른 경전하고 이렇게 섞지 마세요. 예. 자, 여기까지 지금 그동안 화엄경 내용을 한번 종합해봤어요. 왜 이 얘기를 했느냐? 지금부터 나오는 내용들이요. 1지부터 10지를 계속 설명해주는 내용들입니다. 종합해서. 화엄경도 이제 마무리 지으려고 1지부터 10지가 어떤 관계인지를 계속 종합해서 설명해줘요. 보세요. 불자여, 보살 마하살에게는 10단계의 수행의 모습이 단계별로 현전하니 결국 중생성 안에서 불성을 드러내는 작업인데 단계가 10단계가 나타난다. 능히 일체의 지혜에 대한 알매 들어갈 수 있다. 십지보살의 경지입니다. 열애만이 알고 있는 지혜예요. 일체의 지혜에 대한 알문, 일체지죠. 일체지를 얻는 단계까지 10단계가 상정된다. 비유하자면 설산에 안우달지, 한문으로 안우달지인데 이게 음역이고요. 의역을 하면 무열지라고 합니다. 그렇게 물이 시원하대요. 열이 없는 물 해서 열기가 없는 물 해서 무열지, 그 연못. 무열지에서 맑고 시원한 물이 사대강으로 흘러나와서 거기서 사대강으로 물이 나와서 남선부주, 그러면 이제 우리 사는 곳이죠. 이 결국 인도에서 나온 사상이라 인도를 주로 대표하지만 우리가 사는 이 남선부주를 연부제, 연부주라고도 하는데요. 두루 적셔주고, 자 보세요. 연못에서 물이 나와서 상상해 보세요. 흘러가요. 근데 연못이 샘의 근원이 약하면 금방 마르겠죠. 안 말라요. 끝없이 사대강을 달려서 바닥까지 가서 바다면요. 상상해 보세요. 바다면 얼마나 깊게 패인 겁니까? 이쪽에 산 있는 것만큼 패인대죠. 사실 더 깊게 패인대들이죠. 산을 아마 거꾸로 박아도 아마 못 채울걸요. 그 정도로 패인 곳을 물로 다 채운다는 겁니다. 사대강에서. 사대강을 달려가서 바닥까지 다 채울 정도면 근원이 마르지 않고 샘솟는 연못이란 얘기겠죠. 이 얘기를 왜 할까요? 보살도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면에서요. 자명하다, 찜찜하다, 자명하게 살아라, 사랑하라, 절제하라, 인욕하라, 정진하라, 깨어있어라, 지혜로워라 하는 이 보리심의 발심이요. 멈추지 않고 샘솟아서 1단계부터 10단계를 가득 채우고 나서도 멈추지 않고 더 풍성하게 해준다는 그 비유를 들려는 겁니다. 그 작은 샘물, 여러분 안에 있는 양심의 쌍만 잘 배양하면요. 여러분 십지보살을 대고도 남는다는 거예요. 이게 맹자의 가르침하고 똑같아요. 맹자가요. 우리 안에 있는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십이지심의 양심의 싹이 시작은 미미하고 샘물 처음 흘러나올 때처럼 미약하지만 확충만 해주면 천자가 되고도 남는다. 천하를 경영하고도 남는다 하듯이 지금 같은 얘기입니다. 불자여, 보살 또한 그러하니 보리의 마음, 최고의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마음 이렇게 풀었습니다. 여기서는 그렇게 보는 게 맞으니까 보리심이 양심이에요. 보리심을 따라 선한 근기, 여러분 안에 있는 영적 재능이에요. 여러분이 그동안 육바라밀을 하면서 육바라밀에 어떤 솜씨가 있겠죠. 여러분 현재 육바라밀을 구현하는 능력이 있겠죠. 그게 여러분 선근이에요. 육바람이 잘 안 되시면 선근이 박하신 거고요. 육바람일이 좀 쉽다 그러면 선근이 있으신 거예요. 선근은 별거 아닙니다. 육바람일 하는 지능이에요. 육바람일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능력. 그게 어떻게 생겨요? 전생에 육바람일을 많이 했어야 생겨요. 선근이 사실 여러분이 쌓은 공덕의 결과물이라는 관점에서도 볼 수 있고 여러분의 재능이란 영성 재능이라는 관점에서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서 육바라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사람마다 능력치의 차이는 있지만 그런데 못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솜씨가 서툴러도 할 수는 있어요. 그 선근하고 큰 서원, 육바라밀로 온 우주를 건지리라 하는 큰 서원, 나와 남을 모두 이롭게 하리라는 서원이 보리심에서 밀고 나와서 여러분 어디까지 가요? 사대강을 달리듯이
네 가지 포섭법, 중생을 보시하고 돕고 이롭게 하고 좋은 말 해주고 사랑하면서 점점 퍼져나가서 지금 육바라밀과 상응하는 거죠. 사서법은 육바라밀을 왜 인용 안 했냐면 원래 육바라밀이 더 맞는데 4대강에 딱 맞게 비유를 들려다 보니까 불교 중에 네 가지 가르침 사서법을 지금 육바라밀의 축소판이니까 사서법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맞춰야 되니까 비유랑 사서법으로 중생을 충만하게 하고도 안 멈추고 더 불어나서 일체의 지혜의 바다, 부처님의 바다에 들어가서도 멈추는 게 아니라 더욱 충만하게 한다. 자, 이 좀 비유 와닿으세요? 양심의 작은 싹, 여러분 안에 있는 불성의 싹을 보리심을 잘 배양하면 여러분 다 십지보살 될 수 있다. 우리가 부처님의 온전한 화신이 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그 단계가 10단계다. 10단계 있다는 거 알아야 된다. 왜냐? 누구나 이 10단계의 과정을 통해 부처가 될 거니까. 부처가 되는 과정을 안다는 건 중요합니다. 이미 여러분이 부처라는 것도 알아야 되지만 부처가 되려면 10단계를 거친다는 것도 아셔야죠. 당연히 아셔야죠. 이게 맹자 이루하에 맹자가 한 말 중에 또 유사한 게 있어서 제가 골라봤습니다. 서자란 사람이 물어봤어요. 공자께서 자주 물을 칭찬하시던데 아 물이여 물이여 공부하는 사람은 저 물처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단 말이에요. 물의 어떤 점을 칭찬하신 겁니까? 받아들이신 겁니까? 물어봤어요. 맹자께서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물이 근원에서 솟구쳐서 밤낮으로 쉬지 않고 달려서 구덩이랑 구덩이는 다 채우고 전진하여 사해의 바다에 이르니 비유가 똑같죠. 여기서 이제 뭘 말하고자 하느냐 맹자는 근본이 있는 자는 이와 같다. 근본 샘이 마르지만 않으면 반드시 바다까지 가서 바다를 채우게 돼 있다는 거예요. 공부는 물을 배우라 하는 건요. 여러분 근본이 뭐죠? 공부의 근본이 양심이에요. 자 보세요. 양심의 자명찜찜의 그 감각이 없으면요. 여러분 보살 못 됩니다. 여러분 내면에 이건 찜찜한 짓이야. 이건 양심에 맞아. 이 감각이 미약하지만 이 미약한 싹을 배양만 하면 멈추지 않아요. 이 여러분 안에서 자명찜찜의 양심의 신호는요. 멈추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몸 괴롭다고 멈추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타락해도 안에서 울려요. 이 신호가. 멈추는 법이 없고 포기하는 법이 없습니다. 중생을. 그래서 그 신호에 부응하기만 하면 이거는 시공을 초월한 비로자나불로부터 직접 오는 신호기 때문에 멈출 수가 없죠. 그 근원이 마를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신호에 응하기만 하면 점점 더 여러분 능력이 배양돼서 십지보살 되고도 더 십지보살 됐다고 끝이 아닙니다. 십지보살도 영원히 더 닦아가셔야 돼요. 끝없이 닦아가는 경지에 들어갈 수 있다. 이를 취하신 것이다. 진실로 근본이 없다면 샘물에 근본이 없다면요. 보세요. 맹자가 탁월한 비유를 해줍니다. 7, 8월 때 호우 내릴 때 7, 8월에 호우 내릴 때 봐봐라. 갑자기 불어난 물이 도랑을 가득 채우고 넘치죠. 그런데 가만히 서서 기다리면 금방 말라버린다. 근원이 없는 물은 갑자기 넘쳐서 쓰나미처럼 위협해 와도 금방 말라버리고 끝난다는 거예요. 근원이 없으니까. 여러분이 갑자기 엄습해서 공부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면에서 양심을 계속 진짜 양심의 뿌리를 받고 양심의 힘을 끌어낼 때 여러분이 보살이 되지 욕심으로 하는 육바라밀은요. 흉내내는 육바라밀은요. 얼핏 보면 엄청 보살보다 더 잘하는 것 같은데 금방 말라버립니다. 코스프레 한 거는 금방 멈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래 지켜보면 저 양반이 진짜 인격자인지 아닌지 다 알 수 있죠. 왜 모르시겠어요? 명성, 그래서 명성이 실정보다 과한 것을 군자는 부끄러워한다. 자기가 자기의 양심 실력보다 더 평가받는 걸 군자는 안 좋아한다. 여기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영과이 후진, 구덩이를 가득 채운 뒤에야 나간다. 맹자는요, 이 샘물에 비유해서 이것까지 얘기해줘요. 샘물이 나갈 때 구덩이를 못 채우면 다음 구덩이를 채울 수 있나요? 자, 보세요. 물이 나가다가 만나는 작은 구덩이도 그걸 채워야 다음 구덩이로 나가죠. 맹자는 이 얘기를 합니다. 공부엔 단계가 있고 한 단계 한 단계를 넘어가면 월반이 안 된다. 한 단계 한 단계를 채워나가면서 힘을 키워서 그 다음 단계를 정복하는 거다. 게임도 그래요. 레벨이 올라갈수록 힘들어져요. 근데 그 전에 했던 내공으로 버티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불교에 적용해보면 같은 비유니까 1지부터 10지까지 가는 것도 어때요? 여러분 한 방에 10지 가는 법 연구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헛소리예요. 다 사기예요. 사기.
일지가 이지 되려고 노력하다 쌓은 그 내공, 그 공덕으로 삼지를 들어갈 수가 있고, 삼지 되는 과정에서 얻은 그 공덕으로 육바라밀의 실력으로 사지를 열 수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면서 쌓아오신 내공으로 앞으로 문제를 풀어나가시게 될 거예요. 다 헛게 아니고 여러분이 지금까지 뻘짓을 하셨더라도 뭔가 배우신 바가 있겠죠. 뉘우치신 바가 있고 그것들이 쌓여서 다음 인생을 살 때 선택할 때 영향을 주겠죠. 기존에 여러분이 쌓으신 내공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몇십 년씩 이 중생의 모습을 하고 이 어려서부터 지금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일을 겪으셨고 또 많은 일을 배우셨습니까? 그 내공으로 버티시는 거죠. 보살도 그래요. 보살은 단순히 사는 게 아니에요. 육바라밀로 살아야 보살이에요. 육바라밀을 의식적으로 하려고 해야 보살이에요. 안 그러면 중생이에요. 중생도 그 정도는 다 해요. 중생도 양심대로 살아요. 모르고 살면 중생이고 알고 하면 보살이죠. 알고 사는 게 닦음이란. 산에 가서 화두를 잡고 밤낮으로 버텨야 닦는 게 아니고 사는 과정에서 양심의 소리에 부응하는 게 닦는 거예요. 이게 보살의 닦음의 핵심입니다. 자, 이렇게 공부하시는 겁니다. 자, 불자여. 아, 밑에 사서법이 뭔지 나와 있죠? 육바라밀의 축소판입니다. 남을 나처럼 사랑해서 보시하고 사랑이 담긴 말로 남을 응원해주고 조언해주고 이행, 남 이롭게 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하고 동사, 남과 함께 고생하면서 부르면서 중생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인간의 모습으로 와요? 천국에 계시다가 동사섭 하려고요. 같이 불러야죠. 로마의 식민지 하에 있는 이스라엘에 태어나서 같이 고생하면서 살면서 양심을 가르쳐야죠. 그래서 모든 성자들이 그렇게 오는 겁니다. 이 사서법 하려고. 사서법 하면 바로 보살이에요. 육바라밀 아니고는 사서법 못합니다. 예, 같은 겁니다. 불자여, 비유하자면 큰 만이주에 아주 그 구슬 중에 신묘한 그 구슬 큰 만이주에 열 가지 성질이 있기 때문에 큰 만이주의 열 가지 성질 때문에 모든 보물을 뛰어넘는 거랑 같다. 앞에 글을 좀 잘라서 지금 말이 안 이어집니다. 근데 이걸 왜 넣느냐 보세요. 그 뒤에 보세요. 불자여, 마땅히 보살도 이와 같으니 열 가지 사업 때문에 모든 성자를 뛰어넘는다. 무엇이 열 가지냐? 자, 만이주가 열 가지 특징이 있어서 어떤 보석보다 그 만이주가 귀하듯이 보살은요, 중생 중에 보살이 왜 제일 귀할까요? 열 가지 사업을 해요. 그 열 가지 사업이 뭐겠어요? 십지의 닦음이에요. 열 단계의 닦음이 있기 때문에 보살이 귀하다는 겁니다. 십지 때문에 보살이 귀하다. 보세요, 십지. 한 단계씩 설명해 볼게요. 여기서는 십지인데 십주로 설명한 이유가요. 저는 십지와 십주가 같다고 보는 입장이고 이것도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설명이 십주로 해야 더 어울려요. 십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십주 관점에서 설명을 드려야 더 어울려서 십주를 넣어봤어요. 같은 거니까. 보세요. 1단계. 아까 말씀드렸죠. 1단계. 내 안에 이니지가 나오면 안 되죠. 여기서. 허엄경이. 내 안에 육바라밀이 있다는 것을 체험적으로 체득한 사람. 그래서 현실에서 어떻게 양심의 소리 듣고 살아가는지 보편적 법칙을 체험적으로 터득한 사람이 일지 들어가죠. 보세요. 그 정도 해야 진짜 발심이 돼요. 그 전에 한 발심도 발심인데 지금 여러분 참나의 실상을 정확히 모르고 발심한 거잖아요. 참나가 어떻게 생겼는지 비로자나불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정확히 알고 발심할 때 진짜 발심이거든요. 그래서 보세요. 일지보살의 특징 사업이 뭡니까? 일체의 지혜를 얻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키며 진짜로 이제 해보자 하는 마음이 그때 일어나요. 발심주에 해당되죠. 계율을 지키는 청정행위를 올바르게 닦아서 예, 밝고 맑아요. 예, 청정행위가 올바르고 밝고 맑아요. 그러니까 치지주 2단계 마음만 발심한 게 아니고 땅까지 잘 다스렸다. 즉 행위까지 잘 다스렸다. 좋은 선업의 토대를 닦았다. 그래서 계율 닦는 거를요. 토대를 닦았다 그럽니다. 그래서 치지주. 선업을 잘 삶 속에서 실천한다는 뜻이고요. 3단계 가면은요. 선정에 잘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인욕바라밀을 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모든 선정과 삼매에 원만하고 흠결이 없어요. 그래야
양심의 보편 법칙이 뼈대가 저명하게 보여요. 선정에 들지 않으면 안 보여요. 그래서 수행주 점점 닦음이 더 깊어져 가고 있다는 거고요. 4단계는 뭐라고 그랬죠? 제가 보세요. 4단계는 3단계에서 알아낸 아 보편 법칙은 이런 거구나 하는 그 뼈대를 4단계는 보리분법에 아주 들어앉아서 쉬지 않고 삶의 모든 순간에 보편 법칙을 따른다 그랬죠. 그러니까 4단계 보세요. 진리의 실천이 맑고 청정하여 모든 때를 버렸으며 자 세간의 때를 벗어나서요. 의혹 없이 매사에 양심의 소리대로만 살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4단계의 이름이 생귀주예요. 귀한 집, 열애의 집안에 제대로 태어났다 그럽니다. 왜 4단계가 중요하냐면요. 화엄경 보시면 1단계 이미 열애의 집에 태어났다고 해요. 이미 열애의 길에 들어섰다. 톨게이트 통과했다. 열애가 되는 길에 톨게이트 통과했다는 인정을 1단계에서 받는데 4단계에서 왜 또 이렇게 칭찬해 주는지 아세요? 모든 삶에서 이제 양심을 따르는 삶이 확고하게 자리 잡았어요. 매사에 양심 분석을 해서 의혹 없이 판단을 해서 자명한 것만 선택하는 삶을 사지보살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세간의 유의법의 세계에 살더라도 유의법의 때를 버리고 세간 속에 살지만 불법을 따르고 산다고 해서 귀한 열애의 집안에 태어났다고 생기주 해줍니다. 실제 화엄경의 사지에 가면 열애의 집안에 태어났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게 생기주예요. 그러니까 십주체계와 십지체계는 하나인 거예요. 오지는요, 보세요. 제가 아까 방편과 지혜가 뛰어나다 그랬죠. 오지는 선정의 자유자재로 들면서 선정을 통해서, 자, 보세요. 왜 오지가 대단하냐면, 여러분이 선정에 들면요, 마음이 고요해지고 맑아집니다. 근데 별게 안 나와요. 그 선정에서 별다른 방편이나 지혜가 안 나와요. 근데 오지는 그동안 닦은 내공이 있기 때문에, 오지가 선정에 들면요, 그동안 닦았던 바람일들이 녹아져서 지혜로 화해서 터져나와요. 신통이 되고 지혜가 되고 방편으로 나와요. 보편 법칙을 적용하는데 자유자재해집니다. 그래서 화엄경의 오지조부터는요. 세간에 나아가서 세간에서 다양한 기회를 익혀서 그 기회를 가지고도 보살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즉 세간에 나가서 사업을 벌려도요. 사업을 성공시킬 수 있는 정도로 능수능란한 양심 전문가가 됐다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지의 특징이 뭡니까? 방편과 신통이 안팎으로 투철하게 밝으며 밖으로 이게 다 실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지의 다른 이름이죠. 오주의 이름이 방편구족주. 방편을 다 갖췄네. 구족하다는 건요. 만족스럽게 갖췄다는 겁니다. 육지는요. 12연기를 꿰뚫어보는 게 육지입니다. 육지는 보세요. 아까 육지의 특징은 뭐였죠? 반야죠. 반야가 늘 현전에서 길을 인도해요. 여러분 얼마나 삶이 편할까요? 천명이 근본 실상이 유교에서 말한 천명 하늘의 명령 비로자나불의 명령이 항상 눈앞에 떠 있다는 겁니다. 어기기가 힘들어져요. 그래도 어길 수 있어서 육지입니다만은 미세한 아직 오류가 있어서 육지예요. 칠지부터 번뇌를 벗어나거든요. 팔지는 아주 이제 노력 안 해도 번뇌를 벗어나는 게 팔지. 미세한 노력만 있으면 번뇌를 벗어나는 게 칠지. 육지는요, 아직 오류가 많아요. 그래도 육지의 특징은 진리가 늘 인도해서 육지입니다. 인도하니까 실수를 하더라도 길을 잃을 염려는 없어요. 이제 육지는. 그래서 육지는 12연기를의 지혜를 잘 꿰뚫었다라는 겁니다. 지혜는 얻었다. 만법이 결국 연기로 돌아가죠. 인과가 다 꿰뚫어져 보인다는 거예요. 육지는. 그걸 12연기로 상징했고요. 그래서 정심주. 마음은 잘 바르게 갖춰졌다. 아직 행은 다 못 따라간다. 이 얘기입니다. 마음은 잘 바르게 잡혔다. 자, 칠지가 되면 이제 불태주라 그러죠. 번뇌에서 벗어나버렸어요. 칠지는 아집을 극복한 사람입니다. 두 가지 업장, 무지와 아집이 있죠. 무지는요, 무지는 십지보살이 돼도 여전히 좀 남아있어요. 그래도 십지보살 가면 일체지를 얻는다고 하죠. 무지를 벗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완벽하진 않아요. 부처에 비하면 완벽하지 않지만 십지보살은 벗어났고요. 아집은 언제 벗어나요? 아집이 더 빨라요. 칠지부터는 아집 벗어나요. 즉, 여러분 욕심 때문에 육바라밀을 망치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바라밀이 옳은지 아셔도요. 욕심 때문에 못합니다. 알아도 절대 못해요. 내가 먼저 딱 가서 사과하면 맞겠는데 못해요. 죽어도 하기 싫어요. 그런 여러분의 기질의 한계 있죠. 그걸 극복하는 게 칠지예요. 칠지는 육바라밀이 시키면 무조건 해요. 그런데 무지를 다 벗어난 건 아니라서 모든 판단이 다 자명한 건 아니에요. 아직 우주에 더 알아야 할 진리가 많으니까. 십지에 가야 그래도 부처님 지혜를 담잖아요.
그래도 현상계 안에서의 부처님 지혜이기 때문에 여전히 부족함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십지가 상대적인 어떤 전지전능의 세계라면, 부처님이 절대적 전지전능이라면 십지보살은 현상계 안에 부처님이다 보니까 상대성이 있어요. 상대적인 전지전능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도 예수님이요, 선안이요 이렇게 누가 질문할 때요, 이 우주의 선안이는 한 분뿐이다, 나는 아니다 라고 얘기해요. 요게 자신은 아직 현상계 안에 중생의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원성의 지배를 받고 있으니까 나를 절대적인 전지전능으로 말할 수 없다는 입장이에요. 사실은 부처님의 불성의 온전한 화신이라 하더라도 현상계 안에서는요, 시공간 안에서는 무상한 세계고 이원성의 세계이기 때문에 완벽하다는 말을 안 합니다. 그래서 무지를 완벽히 극복했다는 건 없어요, 사실은. 나중에 화엄경이 이렇게 끝내버려요. 십지보살과도 여전히 무지를 갖고 있고 극복해가는 과정이 있다고 말하고 끝내요. 왜냐? 중생성이 있는 한은 완벽한 무지에 제거란 건 없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유식학이나 대승귀신론에서 화엄경에서 이렇게 끝낸 것에 못마땅해요. 그래서 이 대승불교 중에도 또 오바를 합니다. 무지를 완전히 끝장낸 12지의 경지를 또 만들어내요. 11지의 무지 끝장내고 12지의 완벽한 전지전능이 되는 12단계를 강조합니다. 근데 저는 그거는 오바라고 봐요. 화엄경이 더 맞다고 봅니다. 중생성을 이거는 무시한 사례예요. 12지까지 간다는 얘기는 중생성을 다시 무정하게 돼요. 소승으로 돌아가는 맛이 있어요. 철학은 대승철학이지만 중생성을 버려야만 완벽해진다는 그 소승적 입장이 다시 불교 안에 또 들어와서 12지 체계를 만든 거예요. 10지에서 끝내는 게 맞아요. 제한적이지고 이원성 안에 있고 중생성 속에 있지만 그 안에서 최대한 불성을 구현하자는 화엄경의 이 주장은 이대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어려운 얘기 제가 드렸습니다. 예. 자, 그래서 칠지보살은요, 방편과 지혜는 반야바라밀이 지혜고 나머지 바라밀들이 방편을 상징하거든요. 바라밀의 극치에 도달해서, 또 방편을 잘 쓴다는 얘기는 육바라밀을 자유자재로 응용해가지고 중생구제를 잘한다는 얘기예요. 방편, 오지보살의 방편은요, 자리가 더 강해요. 자기를 이롭게 하는 게 강하다면 칠지의 방편은 중생을 구제하는 데 있어서 탁월합니다. 이타행에서 방편이 탁월해요. 그래서 칠지부터는 아집을 벗어났다라고 합니다. 오지는 아직 아집이 있어서 진리를 다 못 따르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는 거고요. 칠지는 방편과 지혜로 실로 잘 꿰며, 방편과 지혜의 실로 잘 꿰며, 이게 뭘 말하는 거죠? 육바라밀을요, 방편으로 잘, 방편바라밀의 대가거든요. 칠지는 방편바라밀을 통해 기존의 육바라밀을 자유자재로 응용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하나로 꿰서 쓴다. 육지까지는 한 바라밀 하나씩 배우느라고 공을 들였죠. 칠지는 육바라밀을 다 배운 게 됐잖아요. 칠지는 육바라밀을 자유자재로 운전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방편바라밀을 잘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팔지는 어떻게 돼요? 팔지는 이제 놀아도 공부를 하는 분이에요. 오늘 하루 나 막살래 해도 육바라밀을 끝내주게 하고 있는 분이에요. 자동으로. 그러니까 이분은 걸림이 없는 높은 단간에 의해 놓인다는 건, 여러분, 절 앞에 단간이라는 게 깃대가 어마어마합니다. 그 불화 거기다 걸잖아요. 아주 우뚝 섰다는 거예요. 이게 기존 보살 레벨하고 달라졌다는 이유가 뭐냐면, 노력을 안 해도 육바라밀을 하기 때문에 팔지부터는요, 완연한 열애로 봅니다. 팔지부터는 열애라고 보셔야 돼요. 부처님이라고 불러야 맞습니다. 칠지부터 사실상 부처님이에요. 아집을 벗어났기 때문에. 팔지는 더 부처님이죠. 왜? 이제 노력을 안 해도 되는 경지에 갔기 때문에. 그래서 동진주, 아이처럼 참되다는 게 뭐겠어요? 순수한 마음으로만 살아도 그대로 육바라밀이 나오는 경지예요. 그러니까 어떤 노력을 안 해도 그 순수한 그 내면을 이미 다 갖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 같은 참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양반은 놀아도 육바라밀이라고 있고, 아주 막 남에게 못되게 군다고 해도 육바라밀을 어길 수가 없는 경지에 가버렸어요. 이게 순수성을 회복했다는 거예요. 동진주는 인간의 근원적 순수성을 회복했다. 그러니까 열애죠. 그래서 팔지부터는 열애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 안에 있는 불성을 되찾으려고 공부했던 거잖아요. 되찾아버린, 팔지부터는 되찾아요. 구지부터는요, 이제 능력치가 더 높은 거지, 그 순수성을 되찾았다는 측면에서는 팔지에서 이미 끝납니다, 공부가. 구지는요,
중생의 행위를 잘 관찰하여 부처님께 들어서 지니고 있던 지혜의 빛을 베풀며 정말 설명을 잘해줘요. 중생 구제에서 탁월한 능력을 갖게 돼요. 그래서 구지가 닦는 바라밀은 능력바라밀입니다. 능력바라밀을 얻어서 탁월해요. 팔찌가 얻는 바라밀은 뭐였죠? 원바라밀, 서원바라밀. 왜 서원바라밀일까요? 팔찌는 이미 순수성을 회복했기 때문에 원을 세우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팔찌보살이 하고 싶은 게 다 육바라밀이에요. 그래서 서원바라밀의 달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팔찌보살이 그냥 원을 세우면 욕심을 세워도 다 그게 육바라밀인 거예요. 이게 논어에서 말한 욕심대로 해도 법도를 어기지 않는 경지가에 심화합니다. 칠지부터 이미 정심소욕 불류구 단계지만 팔지에는 그게 심화되니까 그냥 원하는 게 그대로 원바라밀인 거예요. 원하는 게 다. 죽이죠. 우리는 원하면 바라밀 아닌 게 많잖아요. 근데 원을 하면 다 바라밀이라니까요. 이 양반들도 사실 욕심이 없다고, 중생성이 있으니까 욕심이 있겠죠. 즉 욕심이 있어도 욕심을 일으켜도 그 욕심을 나 이렇게 처리할 거야 할 때 육바라밀이 다 나와서 가버리니까, 즉 욕심이라는 게 제시되더라도, 그러니까 욕심이 일어날 때는 출렁하실 수 있지만 욕심이 일어나자마자 그 욕심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그대로 바라밀로 욕심을, 항상 욕심을 양심껏 처리하길 원하시기 때문에 원바라밀이 작동하기 때문에 이 양반은 어떤 것도 다 원으로 바꿔버립니다. 욕을 다 원으로 바꿔버려요. 개인적인 욕망을, 에고의 욕망을 참나의 원으로 다 바꿔버리는 분이라 그래서 원바라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팔찌가 죽이죠. 그러니까 노력 안 해도 원이 계속 나오는 분이에요. 그래서 원바라밀 그럽니다. 그래서 이 양반은 법왕자, 진리의 왕자예요. 십지보살이 법왕이라면 구지는 법왕자라는 겁니다. 이미, 그러니까 왕자가요, 결국 왕을 도와서, 십지보살을 도와서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대를 이을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십지가 되면 이제 관정주, 정수리에다가 사해에서 길러온 물을 부어준다는 건 왕으로 등극한다는 거예요. 열의 등극입니다. 관정주라는 건 열의 등극하는 자리예요. 부처가 됩니다. 부처님의 지혜를 얻은 직책을 받아서 부처님의 무리에 들어가니, 자, 십지보살은 부처님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아미탑을 이런 분들이 다 십진 거예요. 보살로 부를 때는 관세음보살인데요. 부처로 부를 때는 아미타불이에요. 다 같은 양반들이에요. 여러분, 관세음보살 머리에 아미타불 박혀있죠. 관에. 아미타불의 분신이에요. 사실 같은 존재들이에요. 그렇게 위상 따라 그렇게 우리가 알기 쉽게 부처일 땐 아미타불, 보살일 땐 관세음보살 이렇게 이름을 해놓은 거지 사실은 한 존재들입니다. 중생계 안에서 부처의 경지에 이른 분들이에요. 관세음보살이 보살이라고 무시하시면요. 기가 막힌 겁니다. 소승불교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보살은 부처님이 아라한 못될 때 보살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럼 초기 불교의 관념을 가져다가 지금 대승에다 대입하면요. 관세음보살보다 아라한들이 위가 돼요.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 부처님이 견도를 못할 때, 열반을 못 증득했을 때 보살이라고 불렸잖아요. 그리고 이 아라한이 됐잖아요. 견도를 하고 나서. 제자들 다 아라한 만들었잖아요. 그럼 뭐가 되냐면요. 반나절에 아라한 된 양반이 무량겁 동안 보살도 닦은 양반보다 높아진다니까요. 초기 불교식 관점에서는. 그래서 엉터리라. 초기 불교 관점을 대승에다 대입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대승이 의미하는 보살도는 그게 아니에요. 부처님보다 더 높은 존재예요, 사실은. 역사적 석가모니보다 더 위대한 존재를 말한다고요. 역사적 석가모니는 나 열반에 든다고 가셨잖아요. 안 가시는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중생이 아니고 중생심을 떠나서 내가 어디를 가? 중생심 속에서 나는 영원히 무량한 세계 세월 동안 중생과 함께 있으면서 끝없이 내가 있는 곳에서 보살도를 지어서, 자, 인간의 모습을 하고 제가 복을 지어야 인간한테 복이 가죠. 왜 부처님이 중생으로 오셔야 되는지 아시겠어요? 부처님이 극락에서 복을 지으시면 극락 주민한테 복이 가죠. 인간의 모습을 하고 와서 복을 지어놔야 인간한테 복이 가죠. 왜 동사섭이 필요한지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지금 보살로서 자각하셔야 됩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하고 온 거를 다행으로 하시고 여기에 사명이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인간의 모습으로 하고 복을 많이 지어내시면요. 그 복이 나한테만 오는 게 아니라 인간한테 그 복이 가는 거예요. 인간 중에 보살들이 얼마나 있었냐에 따라서 인간한테 복이 갑니다. 보살은 공은 내가 짓더라도 복은, 덕은 내가 쌓더라도 복은 모두에게 돌아가기를 바라면서 쌓는 존재입니다.
이르시죠. 공덕은 내가 짓더라도 복은 모두에게 가라고 일부러 그래서 중생의 모습을 하고 와서 계속 덕을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생성을 버린다는 건 없는 거예요. 보살도에서. 중생성을 버리면 보살이 아니게 되잖아요. 이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열반에 든다는 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대승에서는. 그래서 열반에 든다는 성부를 역사적 석가모니의 가르침에 대해서 다른 얘기를 하고 싶으니까 경전을 다시 쓴 거예요. 그래서 지장보살 같은 이가 성부를 거부하는 그런 경전도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저 성부를 안 할랍니다. 성불이 부처님이 그렇게 좋으면 부처님이 돼서 보살도 하면 되잖아요. 근데 난 보살도를 해야 되니까 부처님 안 될랍니다. 이 얘기는 뭐죠? 중생의 옷을 난 입어서 중생 속에서 복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중생을 떠나는 그 초기 불교식 성불 열반을 거부한다는 얘기예요. 그 본질은. 이해되시죠? 오히려 지금 화엄경식으로는 십지보살 돼야 더 중생 잘 구제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빨리 부처가 되셔야 중생을 더 잘 구제할 수 있죠. 그런데 왜 부처를 거부했을까요? 지장보살은. 거기서 말하는 성불관은 소승적 성불관을 말합니다. 대승 입장에서 거부한 거예요. 초기 불교식 성불관을 거부한 거예요. 열반에 들지 않겠다. 나는 중생의 모습으로 영원히 와서 중생이 한 명이라도 있는 한 난 태어나서 거기서 복을 지어서 중생들한테 공덕이 가게 그 복덕이 가게 하겠다. 이해되시죠? 공은 내가 이루더라도 그 복은 모두가 누리게 하겠다. 이게 보살도입니다. 이건 위대한 사상인데 이 맛을 좀 아셔야 하루하루 매일매일 이 보살도를 한번 되새길 때마다 여러분 안에서 힘이 날 겁니다. 사람은요. 에고 원하는 거 욕의 힘으로 사는 것 같죠. 욕만 따라가다 보면 허무해져요. 하루하루 왜 사니 싶어요. 여러분 백이나 옷으로 남들과 경쟁합니다. 오늘 이기면 기분 좋으시죠. 그 짓을 한 10년씩 20년씩 하면 왜 사는지 의문스럽지 않으세요? 이걸 왜 하고 있는지. 이 경쟁에서 이긴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남보다 집으로 누르고 뭐로 누르고 권력으로 누르고 뭐 그것도 하루 이틀이겠죠. 내가 이 짓을 왜 계속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지. 보살로 살기를 결심하시면 잠도 잘 오고 일어나서 하루도 기다려집니다. 오늘 하루 뭔 공덕을 지어서 인간계를 이롭게 할 것인가. 혼자 바빠요. 남들은 몰라도 혼자 바빠요. 밥도 맛있게 지어서 우리 가정을 일단 또 직장 가서 또 내가 남들한테 도움을 어떻게 줄 건지. 이게 재밌어서 하는 분이 보살이에요. 양심 오타쿠들이에요. 자기 돈 들여가면서 하는 오타쿠들. 뭘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거, 내 사비 내서라도 나 이거 해야만 살겠어 하는 그런 보살들을 그 화엄경에서 그리고 있는 겁니다. 자, 1지부터 10지 설명 다 됐어요. 나머지는 계속 반복입니다. 불자여 이렇게 일체 종류에 대한 일체의 지혜의 공덕을 모은 보살행의 법문은 일체 중생이 선한 근기를 심지 않고는 결코 들을 수 없다. 여러분 여기 와서 제 얘기 듣고 계신 게 그 전에 보살도를 하셨기 때문에 들을 거다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안 들리게 돼 있다는 거예요. 중생의 옷을 입고 보살도 합시다. 어우, 중생의 옷 또 입으라고. 또 입고 태어나서 또 준우처럼 또 태어나서 또 다시 막 엄마 아빠도 말 못하고 뭐 또 이렇게 뽀로로 보고 흥분해 가면서 다시 그 과정을 거쳐서 또 중생으로 오라고 싫으실 수 있죠. 보살들은 그걸 감수하는 거예요. 내가 또 와야지 하는 거예요. 와야 내가 또 복을 지어주잖아요. 내가 가버리면 이 중생들 어떡해요. 내가 그래도 양심에 대해서 더 알아냈는데 이거 가르쳐줘야지 어떡해요. 또 와서 계속 한 명이라도 양심 모르겠다는 말 안 나오게 와서 또 가르쳐야지 하는 그 생각이니.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얘기를 들으신다는 건 인연이 있다는 얘기를 지금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보살로 발심하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시지 않았겠나 이렇게 추측해봅니다. 예. 이상하게 이 자리가 불편하다 하신 분들은 좀 여기 처음 오셨을 수도 있어요. 선근을 처음 이제 뭐 어때요? 처음 또 지금부터 쌓는 거죠 뭐. 그렇죠? 처음 배우는 때도 있는 거죠. 우리도 언젠간 처음 배웠겠죠. 낯설었겠죠. 근데 하다 보니 익숙해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상관없습니다. 낯설어도 좋고 뭐 자꾸 들으면서 선근을 쌓아가세요. 지금부터 쌓으세요. 공부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면 공부는 지금 여기서 하는 겁니다. 과거급 다 필요 없어요. 지금 공부 안 하고 있으면 다 부질없는데 지금 여기서 내 마음 자리에서 공부하시는 거예요. 남의 마음도 아니고 내 마음에서 항상 내 마음 돌아보시고 지금 여기 내 마음만 돌아보세요.
육바라밀 하고 계세요? 안 하고 계세요? 그것만 따지세요. 자, 초지에 머물면서 이 마음을 내고, 자, 초지에서는 발심을 합니다. 육바라밀 잘해야지. 이지에서는 모든 악을 떠나요. 계율을 지키면서 실천을 통해서 악을 떠납니다. 그러면서 늘 기뻐하며 원력으로 모든 선한 법을 널리 닦고 중생을 연민하여 이지에 들어가며 선법이라면 선한 법이라면 다 실천해 가면서 노력해요. 삼지에 가면 그 이지에서 쌓은 실천을 바탕으로 해서 청문, 자 지혜를 얻는 시작이 남의 말을 듣는 데서 시작합니다. 삼지는 지혜가 터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남의 말을 들음에서 시작해서 중생을 생각하며 더러운 때를 씻어서 제거하여 즉 마음에서 선정을 닦으면서 마음을 광명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면서 자 진리를 듣고 자 문 듣고 중생을 생각한다는 게 사, 문사수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문, 진리를 듣고 중생을 생각하면서 사, 고민하는 중에 수, 실제 자기 마음을 선정으로 닦으면서 청결하게 하다 보면 지혜를 얻게 된다. 그러다 보면 세간의 삼독의 불을 관찰하여 광대하게 이해하게 되면 발광지에 들어간다. 삼지에 들어간다. 사, 삼계, 사지는요. 욕계, 색계, 무색계, 삼계의 일체가 모두 무상하여 몸에 화살을 맞은 것처럼 고통이 치성하니 유의법을 싫어하고 떠나서 중생식으로는 더 못 살겠다. 유의법을 떠난다는 게 열반에 든다는 게 아닙니다. 이 중생 세간을 살더라도 기존의 유의법, 중생의 노름대로는 못 살겠다. 육바라밀의 보편법칙, 보리분법을 따르는 삶을 살겠다 해서 보리분법을 매사에 보리분법대로 살 수 있게 되면 사지라고 그랬죠. 그걸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렇게 중생식으로는 더 못 살겠다 하는 각성이 와서 매사에 불법대로 살게 되면 사지, 염해지로 나가게 된다. 오지, 오지는 선정의 달인이라고 그랬죠. 마음 챙김이 선정을 상징합니다. 마음 챙김과 지혜가 선정과 선정에서 나오는 그 지혜가 두루 갖춰져 도의 지혜, 사성제 중에 팔정도의 지혜를 말합니다. 도지 그러면 팔정도를 투철히 깨닫고 실천하게 됩니다. 오지보살이 되면 오지에는 팔정도, 사성제 팔정도, 육지에 가면 12연기를 꿰뚫어보게 이렇게 화엄경에서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백천무량의 부처님을 공양하며 항상 최고로 뛰어난 모든 공덕을 관찰하면 방편에 능해서 모든 최고의 뛰어난 공덕을 지을 수 있게 되면 오지, 난승지, 이 사람 참 이기기 힘들다 해서 대적하기 힘들다 난승지예요. 사회에 나가서도요 보살도를 기가 막히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오지보살 정도 되면 응용력이 있어서 사회 어디 나가서도 보살도를 펴고 항상 근본 실상의 인도가 육지만큼은 아니어도 지천명 자리 아닙니까? 실상이 그대로 보이기 때문에 노력하지 않아도 늘 어디로 가야 되는지가 바로바로 보여요. 다 못 따라가서 그렇지. 그래서 오지 정도 되면 사회에 나가서 굴러도 진리를 놓치진 않습니다. 근데 오지 전에 나가면요. 세상에서 구르다 보면 흔들릴 수 있어요. 근데 흔들리면 어떻습니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이건 이상적인 얘기죠. 오지 정도가 돼서 세상에 나가면 안 흔들린다. 그래서 보통 양반들이 옛날 선비들이 산에서 오지까지 해서 나가려고 그래요. 근데 산에서 혼자 육바라밀이 안 닦여서 오지가 못 되고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오지 정도 되면 세상에 나가서도 안 흘리는 좋은 자리다는 건 맞는 얘기인데 우리가 언제 오지 되기 기다려서 세상에 나갑니까? 세상에서 구르다가 오지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세상 풍파를 견디다가 어느 날부터 좀 견딜만하네 해지면 이제 오지가 되는 거죠. 자, 육지는요. 지혜와 방편을 잘 관찰하여 각가지로 나타내 보여서 중생을 구제하며 왜 육지는 잘 나타내 보인단 말을 하냐면요. 육지의 특징은 진리가 늘 인도하죠. 진리의 인도대로 늘 따르다 보니까 진리, 출세간의 공성의 지혜를 현실에 잘 드러내는 자리입니다. 칠지만큼은 아니어도 늘 보이니까 하게 되잖아요. 이게 옳은 길이야 하는 게 늘 보이니까 삶 속에서 진리를 늘 구현하는 게 수준이 되게 높아져요. 그래서 이걸 특징으로 나타냈고 열 가지 힘을 지닌 세존을 비로자나불입니다. 여기서는 역사적 세존이 아니고 비로자나불을 잘 공양한다는 것은 비로자나불에게 항상 이 모든 공덕을 돌린다는 겁니다. 비로자나불, 부처님을 모시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부처님을 더 이해할수록 더 공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 오지부터 공양 얘기가 나오냐면요. 오지부터 부처님이 정확히 보이기 시작해요. 불성이 뭔지가. 제대로 부처님을 받드는 게 돼요. 여러분 부처님한테 바치는 공양이 지금 부처님이 쌀이 필요합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솔직히 비로자나불이.
여러분이 부처님 불법을 받들어주는 게 부처님 제일 좋아하는 공양물이에요. 오지부터 부처님 법을 진짜 알게 되니까 공양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때부터는 공양을 제대로 드릴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부족함이 있는 공양이었지만 뭐 어떻습니까? 뭐 부족한 채로 하는 거죠. 아무튼 이때가 되면 이제 이런 말을 들을 정도가 된다. 예, 항상 태어남이 없는 진리는요, 출세간의 진리, 공성의 진리가 현전하는 경지에 들어간다. 항상 앞에 눈앞에 나타나서 인도해요. 그게 육지입니다. 칠지는 세상에 알기 어려운 것을 능히 다 알고, 이제 칠지는요 현상계에서 자유를 와요. 아집을 벗어났기 때문에 나와 남을 가르지 않고 육바라밀을 펴니다. 나조차고 남을 해치는 짓을 못해요. 칠지부터는. 그래서 아집을 수용하지 않고 이 말하는 겁니다. 아집을 벗어났다는 거예요. 번뇌장을 벗어났고 유와 물을 떠나며 진속불이 현상계와 절대계를 둘러보지 않아요. 칠지부터는. 완숙해진 거죠. 이제 중생계를 절대계가 좋고 중생계가 더 천하고 중생계는 더럽고 절대계가 청정하다는 생각 자체가 아예 사라져버린 게 칠지입니다. 칠지부터는 그래서 이 세속과 이 진여의 세계를 둘러보지 않아요. 그래서 법성이 본래 고요하되 늘 진리의 자리에 들어앉아 있되 인연을 따라 중생의 모습을 취하는 걸 조금도 꺼려하지 않습니다. 중생이 있는 곳에서는 어디든 그 육도에 어디든 찾아간다고 돼 있어요. 칠지보살의 특징이 육도에 여러분 중생이 인간계에만 있으니까 지옥에도 있죠. 지옥 중생 구제하러도 찾아갑니다. 칠지보살은 지옥이라는 이 현상계를 절대계랑 둘러보지 않기 때문에 지옥도 찾아가고 축생계도 찾아가고 다 찾아가서 육도에서 구르는 중생들을 다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존재라고 해서 칠지부터 사실은 이제 열애의 경지에 들어가요. 팔지부터 제대로 열애입니다만 칠지부터는요 미세한 노력만으로 이미 열애의 삶을 살고 계세요. 그 미묘함을 얻으면 칠지. 그래서 칠지는 멀리 가버렸다고 그래서 원행지예요. 멀리 가버린 분. 육지랑 칠지 차이가 크다는 거예요. 칠지는 멀리 가버린 분. 소승을 완전히 떠나버린 분이에요. 이제 소승의 세계를 완전히 떠나서 진짜 대승성자가 되신 분이 칠지입니다. 칠지부터는. 육지까지는 아직 부족한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칠지. 칠지는 근데 다 좋은데 칠지는 자유, 뭐죠? 그 안주하지는 못했다네요. 안주는 하는데 미세한 노력으로 그 자리에 머물고 있다는 거예요. 노력을 안 해도 되는 정도는 아니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여러분 노력 안 해서 되는 미세한 노력만 하면 된다는 얘기니까 대단한 거 아닙니까? 팔찌는 노력을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지혜와 방편으로 마음이 광대하여 실천하기 어렵고 참으로 행하기 어렵고 굴복시키기 어렵고 깨달아 알기 어려운 그런 경지를 증득했다는 겁니다. 이 양반은 노력을 안 해도 되는 경지까지 가버렸으니까. 그래서 열반을 증득하고도 자 보세요. 열반을 증득했다는 건 노력 안 해도 되는 경지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지런히 닦고 정진한다고 돼 있죠. 또 노력을 해요. 거기서 더 해버려요. 머리 좋은 사람이 잠 안 자고 공부해버리면 더 힘들어지죠. 따라가기가. 그래서 따라가기 힘들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따라가기 힘든 자리다. 이 자리는. 그래서 능히 허공과 같은 부동지로 가고 허공을 어떻게 상대해요. 텅 비어있는 중에도 더 열심히 육바라밀을 펼치는 경지에 가고 부처님께서 권면하여 이제 팔찌한테 더 정진하라 라고 해서 더 나아가서 더 노력해서 이 그 정멸의 자리에만 들어있는 게 아니고 온갖 지혜의 업을 널리 닦아서 자유자재를 얻으면요 지혜가 탁월해져서 세간을 관찰하는 능력이 탁월해져서 능력바라밀이 성취돼서 선해지 지혜가 뛰어난 구지에 들어갑니다. 자 조금 쉬었다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이것만 설명하고 쉬죠. 지금 십자재를 얻는다는 건데 보통 열 가지 자유자재를 이렇게 얘기해요. 수명 자유자재, 마음을 자유자재하게 컨트롤한다. 심자재, 재물, 돈을 마음대로 끌어온다. 제자재 이런 거 탐나시죠. 근데 여러분 자기 복에 없는 걸 안 끌어옵니다. 그러니까 이 재에서 자유를 얻었다는 거지. 돈을 잘 쓰신다는 거지, 잘 활용하신다는 거지. 예, 이렇게 우리 욕망으로 보시면 안 돼요. 여기서 자유자재라는 건 욕망대로 한다는 게 아니에요. 예, 여기서 도를 얻었다는 거죠. 업자재, 카르마에서 자유가 와요. 이제 카르마가 없다는 것도 아니고 카르마를 마음대로 조작한다는 것도 아니에요. 좋은 카르마만 짓는 자유자재를 얻었다. 그럼 재화를 가지고도 진리에 맞게 쓰는 자유자재를 얻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죠.
재화에 끌려가지 않으면서 재화를 쓰는 자유자재. 승해자재, 뛰어난 이해력에서 자유자재를 얻었다. 원자유자재, 자기의 원이 욕심이 항상 진리와 부합하게 원을 세우는 자유자재를 얻었다. 신통을 자유자재, 필요한 신통을 그때그때 꺼내 쓴다. 육바라밀이 사실은 신통입니다. 육신통이에요. 여섯 가지 신통을 마음껏 참나의 능력을 꺼내 쓴다. 지혜자의 자유자재, 여기서 지는 일체지죠. 그래서 이 사물의 근본 실상과 보편적 법칙을 다 꿰뚫어봐서 어디에 갖다 놔도 거기서 제일 옳은 거 택하는데 자유자재를 얻는다. 법 자유자재, 지자재의 다른 표현이죠. 여러분 지혜가 자유자재지면 그 지혜의 내용물이 뭐죠? 법이에요. 법을 자유자재로 여러분 그 읽어내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은 하나예요. 육바라밀을 잘한다는 얘기를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여러 각 상황별로 이런 모습을 보이게 돼 있죠. 자. 화장실만 갔다 오셔서요. 마무리 짓겠습니다. 예.